안녕하세요 여러분, 보급형 피아노 쌤입니다. 아무래도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우시는 분들, 특히나 재즈 피아노를 독학으로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학원 가면 어떤 걸 배우나요? 즉 학원에서 초반에 배우는 커리큘럼은 어떤 것인가요? 인 것 같아요. 이건 제 채널에 댓글에서도 많이 언급해 주셨었고, 약 70분이 계신 저희 보급형 피아노 쌤 단톡방에서도 최근에 초반 커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도 평생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학원에선 어떤 커리큘럼이 있을까, 아니면 학원을 다닐 시간이 없다면 돈을 주고서라도 이분의 커리큘럼을 사고 싶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강의는 바로 학원 가면 배우는 재즈 초반 커리큘럼입니다. 사실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인터넷에 많이 없곤 한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한 게, 커리큘럼이란 강사가 오랫동안 배운 것을 더욱더 정밀하게 벼려낸, 어떻게 보면 핵심, 정수 같은 건데, 그걸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장사 미천을 다 드러내는 것과 다를 바 없기에 커리큘럼을 공유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 5년 동안 개인 레슨으로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극 초반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또 학원의 전문반을 들으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복기하고, 그러면서 어느 선생님에게 피해가 가는 커리큘럼 노출이 아닌 어딜 가나 초반에 강조하며 가르쳐주는 핵심 내용들에 관한 커리큘럼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5년 동안 배운 개인 레슨은 취미반으로 들은 거였고, 실제 전문반으로 다른 학원에서 배울 땐 그 밀도나 질적인 면에서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배우긴 했지만, 초반에 강조한 내용들은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 나름 신뢰하며 들어주셔도 좋을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사실 맨 처음에 제가 개인 레슨을 받을 때 바로 음악에 대해서 들어가기보다는 클래식 학원에서처럼 손풀기를 먼저 하긴 했었어요. 대신에 클래식에서의 한홍이나 체르니, 바이엘 같은 손풀기가 아니라 선생님은 트리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1, 2번, 2, 3번, 3, 4번, 4, 5번. 이게 예전엔 잘했었는데 하도 지나니까 또 안 되긴 하네요. 3, 4랑 4, 5가 잘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손가락 근육들 굉장히 강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 1, 3, 2, 4, 3, 5, 1, 4, 2, 5, 1, 5, 맨손으로도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피아노 칠 때 이런 식으로 골고루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도 그렇지만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손가락은 근육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훈련시켜 주는 연습.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다들 웬만하면 잘 되는데, 저도 잘 안되지만 이렇게 3, 4번, 4, 5번 이걸 고르게 소리내는 이 손가락 훈련을 초반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손 근육을 만져보시면은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누를 때는 근육이 다른 근육을 써짐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육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나중에 어떤 리그를 할 때도 이렇게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손가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훈련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저도 이런 훈련들을 많이 연습을 했었습니다. 대신에 선생님이 주신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있는 자료들이랑 다르게, 잠깐 자랑을 하자면 저희 선생님께서는 이만큼의 자료를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 중에서 이런 손가락 연습이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그 중에 제가 발췌를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면 되니까 그건 추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손가락 근육 훈련을 먼저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도레미파 솔라시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이 간격을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그 간격을 알면 쉽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그러니까 눌러보는 거, 왼손으로도 눌러보고 오른손 눌러보고, 이게 메이저 스케일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두 번째는, 이거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긴 한데, 비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8비트, 16비트, 32비트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4비트는 4분의 4 박자 1, 2, 3, 4, 8비트는 1, 2, 3, 4, 16비트는 따가다가 따가다가 이런 식인데, 일단은 8비트 원래는 1, 2, 3, 4 였으면 1, 2, 3, 4, 1, 2, 3, 4 이런 식으로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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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8비트랑, 바운스가 있는데 바운스는 조금 어려운 게, 원래는 8비트가 우리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하면은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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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이 없죠. 근데 바운스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스윙 바운스를 잘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대신에 어느 정도 뒤에 그래서 예전에 다른 은사님께서는 이걸 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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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뒤로 넘겨주는 스윙 리듬을 가르쳐 주셨는데 저도 아직 잘 못하겠어요. 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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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에 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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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보다 조금 더 바운스 있게. 근데 어쨌든 이런 바운스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트리플 삼각형인데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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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삼각형 그리고 16비트 따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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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이걸 연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커리큘럼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4분의 4 박자에서 이걸 8비트로 쪼개고 16비트로 쪼개고 트리플로 쪼개고 바운스로 쪼개고 이런 식으로 리듬을 쪼개는 걸 알아야지 나중에 악보가 나왔었을 때도 악보의 리듬을 보고 아 이건 어떤 식으로 연주를 하면 되겠다 어디에 강세가 있겠다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트에 관한 거. 그리고 재즈를 하려면 이렇게 도레미 파솔라시도가 아니라 도수랑 알파벳으로 익혀야 돼요. 그래서 지난 강의 때 저희가 알파벳으로 C, D, E, F, G, A, B, C 이런 식으로 했고 이건 너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C코드를 눌렀었을 때 도미 솔로 제가 가르쳐 드리긴 하지만 사실은 재즈를 하려고 하시면은 이거를 눌렀을 때 1, 3, 5도로 바로 보셔야 돼요. 1, 3, 5도. 그래서 어떤 코드를 봤었을 때 3도를 바로 찾는 훈련 F에서 3도, B플랫 3도, E플랫 3도 이런 식으로 3도를 바로 찾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일단 알파벳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좀 중요했었고 그리고 다이아토닉 코드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걸 다 가르쳐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C 기준으로 했었을 때 각 음들은 코드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이아토닉 코드로 1도 메이저 7 2도 마이너 7 3도 마이너 7 4도 메이저 7 5도 7 6도 마이너 7 7도 마이너 7 플랫 5 C 메이저 7 이런 식으로 어떤 한 메이저 키에서는 이렇게 다이아토닉 코드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다이아토닉 코드는 각 메이저 키마다 다 아셔야 되고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이 곡을 구성하는 코드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배웠었고 그 다음에 저희 선생님께서는 코드를 딱 눌렀었을 때 1도는 그네미라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3도를 성별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왜냐면 메이저냐 마이너냐 이 성격을 가르는 건 결국에 3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5도는 메이저는 메이저답게 마이너는 마이너답게 해주는 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코드를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음을 보려고 해라 그걸 항상 엄지로 이렇게 누를 수 있어야 된다 3음을 그리고 이건 나중에 재즈에서 결국에 가이드 톤을 계속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멋있는 보이싱을 할 때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무조건 3도는 꼭 들어가야 돼요. 가이드 톤에선 3도랑 7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걸 빼고 하시는 연주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이드 톤이란 건 3도와 7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나중에 중요한 코드들을 잡을 때 보이싱을 잡을 때 이 3도와 7도는 빠져서는 안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 3도는 가장 중요한 음이기 때문에 어떤 코드를 봤었을 때 3도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F 마이너다 하면 이거는 1도, 7도, 3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도를 바로 찾는 거 왜냐면 코드 톤에서의 가장 중요한 음은 1, 3, 7 음이기 때문에 7도는 코드의 기능을 완성해준다. 그래서 가이드 톤은 1, 7인데 여기서 잠깐 지금 커리큘럼은 한번 훑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를 하면은 거의 몇 시간이 걸리거든요. 왜냐면 이 책도 책은 얇아 보이지만 5년 동안에 녹여져 있는 거고 이거에 관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예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커리큘럼을 한번 훑고 지나갈 때 이 부분 더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강의로 만들어 드리고 진짜 여러분들의 랜선 선생님으로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어지러워요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들어주세요. 커리큘럼은 그런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엔 보이싱. 보이싱은 오픈 보이싱이랑 클로즈 보이싱이 있는데 클로즈 보이싱은 말 그대로 닫혀져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왼손 루트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이 화음들 다 누르는 거 이렇게 하면 한쪽에 뭉쳐져 있으니까 그럼 조금 소리가 단단해지는데 오픈 보이싱 또는 투 핸드 보이싱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3도하고 7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왼손은 1도랑 7도 아니면 3도를 눌러주고 오른손으로 그 외에 만약에 왼손으로 C7의 경우 1도 7도 눌렀을 때 오른손으로는 그 나머지 가장 중요한 3도 그리고 뭐 5도 6도 9 눌러줄 수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9 3도 6도 아니면 뭐 플랫 9, 플랫 13 이런 식으로 눌러줄 수 있고 그래서 클로즈 보이싱이나 오픈 보이싱이 있는데 클로즈 보이싱은 오른손으로 화음을
단단하게 다 잡아주는 거. 그리고 오픈 보이싱은 조금 더 넓게 잡아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 리얼북 많이 말씀드렸지만 리얼북 연습하실 때도 처음에는 클로즈 보이싱이나 오픈 보이싱에 나눠서 그 보이싱대로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재즈 보이싱, 더 멋있는 보이싱이 나왔었을 때 그거를 오픈 보이싱이나 클로즈 보이싱으로 나눠서 잡아주면은 그게 보이싱 연습도 되고, 그러면은 같은 리얼북을 보고도 서로가 다른 재즈 보이싱을 자유롭게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싱을 가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분할 코드들, 슬러시 있는 분할 코드들, 그리고 블루스 스케일들. 그래서 사실 제 강의에서는 블루스 스케일이나 재밌는 강의들 먼저 드렸지만 이 강의들 같은 경우에 초반 강의가 아니라 약간은 초반 이후의 강의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미는 있지만 조금 더 기초를 익히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앞에 부분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메이저일 때는 뭐 메이저 펜타토닉, 메이저 블루스 스케일도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텐션 음들을 들어갔죠. 2-5-1을 재즈에서 굉장히 강조하죠. 그럼 그 2-5-1에서 1번 폼이나 2번 폼 있는 거는 학원 다니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러면 1번 폼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기본을 잡았다 하면은 기본이지만 9, 13 같은 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텐션이 더 추가되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텐션이 추가되는 커리큘럼. 그 다음 모드 있는데 모드는 뭐 믹솔리디안 스케일.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재즈에서의 핵심은 결국 세븐 코드거든요. 도미넌트 코드. 근데 도미넌트 코드는 그 스케일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믹솔리디안 아니면은 얼터드도 있고 리디안, 믹솔리디안. 사실은 뭐 이름 붙이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메이저냐 마이너냐 도미넌트냐 코드마다 그에 따른 스케일이 다 따로 있고,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연습을 하면은 기계적으로 연습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코드가 나왔었을 때 솔로를 하거나 할 때도 이런 스케일 안에서 연습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가이드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연습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모드는 재즈하면서 꼭 배우긴 하죠. 그 다음부터는 2-5-1의 확장, 마이너 키에서의 2-5-1, 그 다음으로 이제 컴핑이 들어갔었어요. 세컨더리 도미넌트 들어가고. 자, 그러면 지금 한번 훑었는데 사실 이 내용들이 저희 선생님께서만 따로 강조하신 내용들이 아니라 어느 학원을 가든 항상 이 흐름으로 갔었어요. 다이아토닉 코드부터 해서 다이아토닉 스케일도 들어가고 2-5-1 당이 들어가고 그 사이사이 여러가지 강의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벌써 시간상으로는 총 러닝타임으로 20분이 됐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강의로 따지면 몇 개월 강의의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 강씩 배운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손 푸는 거랑 다이아토닉 스케일 같은 거 배우고 4비트 배우고 비트 배우고, 그리고 전문반으로 가면은 비슷한 내용인데 이 하나를 몸에 숙달하기까지 또 몇 주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 리얼북에 적용을 해서 그냥 코드를 나와 있으면 그걸 전부 다 다이아토닉 코드로 바꾸고, 2-5-1이면 그걸 리얼북에 전부 다 2-5-1으로 바꿔서 연습을 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린 커리큘럼을 열심히 연습하셔서 숙달하시면은 나중에 거기다가 텐션을 더하고 컴핑을 더하고 박자나 리듬을 더 쪼개고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초반 커리큘럼인 앞에 부분을 마스터하시면은 이후에는 어떤 거를 배우든 그냥 숙달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니까. 저는 정말 아낌없이 커리큘럼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실용음악 학원에서는 싫어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분들에게는 이 커리큘럼 자체가 그분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다 못 따라오시는 걸 알기 때문에 가감없이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해 못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학원에서는 그걸 더 세심하게 옆에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학원인 거고, 저는 정말 대략 적으로 학원에서 이 정도로 배웁니다를 가르쳐드린 거기 때문에 학원에는 전혀 피해가 안 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개인 레슨을 받은 거고, 이런 방대한 자료들까지 해서 내가 정말 풍족하게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학원을 가시는 거고, 일단 학원을 가기엔 좀 부담이 되는데 학원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나도 그거를 조금 맛보면서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배운 거를 가르쳐드리는 강의들을 찾아보시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커리큘럼은 정답은 아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 가든 거의 대부분 가르쳐주는 커리큘럼이다. 그래서 오늘 커리큘럼을 한번 훑어보시면서 하나라도 이 부분 좀 더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체크를 해두시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로즈 보이싱이나 오픈 보이싱을 조금 더 알고 싶어요 하시면은 다음 강의에서는 클로즈 보이싱 연습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또 오픈 보이싱 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잡아가시다 보면은 이거는 예전에 배웠던 건데, 다른 학원에 가서도 이거는 제가 연습하던 건데요 하면은 진도가 확확 나가게 되니까 일단 숙달해 두시면은 언제든 쓸모가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요새는 계속 여러분들의 피로가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거든요. 특히나 제 채널에서는 40,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의 열정이 댓글을 통해서 고스란히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강의를 해드릴까. 그리고 제가 영상편집 기초 클래스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영상편집도 그 전까지는 프로그램을 계속 고집했었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프로그램을 쓰는 건 아무래도 무리가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편집하는 클래스 같은 것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가치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 드릴까. 그리고 그 가치를 드렸을 때 저에게 오는 이익들도 충분히 맛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게 요새 저의 화두, 물론 전 크리스천이지만 화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감없이 댓글에다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이런 거 배우고 싶어요, 아니면 이런 거 해주세요, 또 이런 거 고쳐주세요. 그러면 최대한 그 부분들을 적용하고 다듬고 하다 보면 이런 것도 다 나중에 제 사업으로서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 언제든 이 보고평 선생님을 랜선 선생님이지만 마음껏 이용해 주시고 또 좋은 댓글은 언제든 환영하니까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강의가 긴 것 같은데 일단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걱정도 앞서지만 이 강의가 혼자서 독학으로 재즈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셨던 거, 학원 가면 초반 커리큘럼 도대체 뭐야?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답이 될 수 있다면 분명히 큰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새 날씨가 급속도로 추워지고 있는데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연습할 때 무리함보다는 건강이 우선이다. 그리고 건강해야 연습할 수 있는 힘도 나온다. 이런 걸 꼭 염두에 두시고 몸 관리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